많습니다마는 재보충 질의 시에는 주로 그 코링크피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납득 못했으니까요.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모펀드 가입은 처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예, 아주 이그 코링크 자체는 그런데, 예, 그런데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후보자의 전 재산 20%에 해당하는 15억 5천입니다. 네. 1차 투자액이. 그리고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4배나 되나요?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예. 장인으로부터 아무리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속받아 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예, 전제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되면 지금 후보자 가족 중에 법률 전문가는 후보자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뭐 보통 관이 큰게 아니네요. 제가 제가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그 자산이 저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왔기 말이죠. 때문에 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투자 약정을 했다고요. 네.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아무리 철화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철화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되었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가요,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가 뭐 일반인이 다, 뭐 안정성도 있고 다 뭐 그렇게 공인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완전히 후보자 가족의 가족 펀드란 말이에요. 맨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아닌 그게 걸로 알고 네. 광극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족이 말이죠. 후보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되어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요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NT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에 의하면 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그 있습니다. 분기 내용을 다 저희가 투자 확인을 운용 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계획을 회사 이름이 보고하도록 돼 적혀 있지 있고요. 않게 되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하나 또좀그 짚을 게이 지금 이 펀드 투자만 하더라도요. 문제되는 게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이 문제될 수 있고요. 또 직권남용이 문제됩니다. 뇌물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펀드 정관 그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의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포기한 금액은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관에. 그럼 이게 말이죠. 지금 후보자의 처가 출자금을 약정된 출자금 74억 그걸 납입하지 않으면요. 투자한 금액, 처 투자 금액이 9억 5천이죠.
9억 5천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면 5억쯤 됩니다. 그런 출처 이 금액들을 후보자의 자녀가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편법 증여는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포괄주의 법 개정 이후로 애초에 편법 증여 안 되게 되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기회를 주시면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급공사를 수주하는 웨스엔티 투자금 저 매출액이 보면요. 2017년에는 17억 정도였어요. 2017년 5월 달에 민정수석이 돼 있죠. 이게 한 7월쯤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후보자 가족들이. 그런데 그 17억이 2018년에는 30억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이 급증이 문제되는 것이지 일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위원장님. 그래요. 결과가. 그런데 그게 후보자의 고위공직이라는 지위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드리자. 좋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 지금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요. 우리 경험 측에 반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네, 위원장님 예. 한 말씀만.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예. 그 약정 금액은 그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는 걸 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이게 정관하고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 정관에 반해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금융감독원에서 예, 판정할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예.